나온 예술 공연에서 네, 공연을 하게 됐고요. 저희는 오늘 약 20분 정도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봄에 만나서 여름에 팀 결성을 해서 봄여름이라는 팀명을 짓게 되었고요. 저희 뭐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부터 해서 우리 7080까지 다양한 세대의 곡을 하는 팀입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덕분에 더 유명해진 곡입니다. 요즘 버스커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런 곡인데, 네, 쿨의 아로아라는 노래 첫 번째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은 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I believe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니야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 첫 번째 곡으로 쿨의 아로아라는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공연은 항상 관객분들이 있건 없건 정말 떨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첫 번째 곡 아로아 들려드렸고요.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 노래를 들려드릴까 해요. 저는 노래밖에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탬버린으로는 준비를 해서 네, 후렴마다 넣을 생각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 저희 노래 제목은 봄여름이라는 곡입니다. 저희 팀명도 봄여름, 노래 제목도 봄여름이에요. 약간 우리 저희 주제곡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작곡가 케이리와 함께 작업한 그런 곡입니다. 내용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축가로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곡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저희 노래 봄, 여름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두 번째 곡, 저희 노래 봄, 여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요. 나름대로 발랄한 곡 두 곡을 했기 때문에 잔잔해졌다가 마지막 곡에 다시 발랄하게 터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요. 조용필님의 곡을 준비했고 제목은 바람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제가 느꼈을 때 이 곡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살아보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곡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었던 일일지라도 지나간 뒤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그런 내용의 곡인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곡 조용필님의 바람의 노래 들려드릴게요.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드렸습니다. 벌써 저희의 마지막 곡의 순서가 왔습니다. 네, 마지막 곡 저희가 들려드릴 살짝 힘든 느낌이. 네, 마지막 곡은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되게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비가 많이 와서 마침 되게 잘 어울리는 노래로 변해버렸어요. 그렇죠. 네. 김건모님의 원곡이고 최근에 아이유님도 막 리메이크해서 노래 내시고 했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를 수많은 퍼커션과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의 광대가 시작되는데요.
이 곡을 끝으로 봄, 여름은 무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래 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밖을 보며 비는 오는데 괜시리 맘마 울적해 울적한 맘을 달랠 수가 없네 잠도 오지 않는 밤에 다시 나를 찾아와 나는 긴 긴 밤에 잠 못 들 것 같아 창밖에 비가 내리면 우두커니 창가에 기대어 앉아 기타를 튕기며 노래를 불렀지 네가 즐겨듣던 그 노래 창밖을 보면 비는 오는데 괜시리 맘만 울적해 울적한 맘을 달랠 수가 없네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이렇게 비가 오는 밤이면 나 지친 그리움으로 널 만나고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난 너를 찾아